네, 오늘의 수급 특징주 SK 하이닉스입니다. 뭐 SK 하이닉스 꾸준히 올라오는 종목이죠. 그런데 수급에 좀 변화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이 최근 들어서 꾸준히 연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는 모습이었는데 2월 18일 기점으로 약간의 매도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의 관심이 끊어졌다 이렇게 보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이슈 함께 모멘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종목이 또 특징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약간 수급 변화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SK 하이닉스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게 미국 시장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국내 시장은 좀 바닥을 잡았다라고 예.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항상 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바로미터로 보는 게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고 예. 또 엔비디아 같은 주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최근에 급격히 하락했고 엔비디아도 급격히 하락했는데 맞습니다. 오히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그렇게 안 빠졌어요. 오히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 더 견주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미국이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주 후반서부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졌을 때 당장 우리나라 지수를 걱정했는데 오히려 지수가 견조했거든요. 오히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사고요. 이렇다면 결국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이중성, 그러니까 본질 가치 플러스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예. 같이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그래서 국내 시장의 바닥을 잡아가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어떤 그 인식을 하게 된 계기고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지금 또 외국인들 오늘도 지속적으로 사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면 지금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특히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SK 하이닉스를 산다. 이건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반도체 글로벌 시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좀 드라마틱한 변화를 좀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올해 이제 SK 하이닉스의 전반적인 주주환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의 어떤 뭐 신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잘 그 지금 관찰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의견은 참 분분한 것 같긴 합니다. 좀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해 예. 주셨긴 합니다만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해서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 반도체 쪽의 업황도 사실은 좀 더 주춤해질 수 있는 우려감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는 별로 없더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 교육 규모가 한 68위 예.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의 히토류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기판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기판을 막 박으면 예. 기판을 이제 딱 고착화시키고 거기서 이제 불순물들 같은 거 제거해주고 막 이런 히토류들을 이제 들여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수급이 막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좀 우려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자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원을 이제 국익과 이제 연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일시적으로 저는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영원히 막는다라는 것은 예. 세계 경제를 마비시킨다라는 것은 뭐 누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 막힐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도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자동차 주가 빠졌다. 저는 그 생각과는 또 다릅니다. 우리가 자동차란 재화는 지금 뭐 벤츠 최고 클래스는 1년도 기다리는데 예. 이게 지금 뭐 6개월, 1년 늦는다고 해서 자동차를 바꾸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게 감흥 요소라고 안 되고 반도체 같은 경우 결국 기다렸다가 되는 요소이지 이게 시장의 어떤 뭐 영원히 중지가 돼서 반도체가 생산이 안 된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오히려 이런 노이즈 때 과감히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큰 차질 우려가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그때 가서 볼 수 있는 오히려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